수호자, 카이아틀 여제의 병력이 사이오닉 선전 활동의 표적이 되고 있네. 검은 함대와 사이온 저항 세력이 연합한 증거일 수 있어. 눈에 띄게 내 병력을 배치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아군인 선봉대에 의존해야 할 것 같구나. 이 작전은 양측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네. 그 교신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게. 그리고 당장 중단시키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확실히 기대 이상일 거야. 하지만 우선 영공을 확보해야 한다. 여제 말을 들었겠지. 적 요격기를 탈취하고 저 대공포를 제거하게. 궤도 폭격이 곧 시작될 거다. 서둘러라. 이번 작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기지를 희생해서라도 증거를 파괴하려는 모양이네. 내 군단이라면 내부에 있는 자들이 직접 했을 것이다. 내가 10톤짜리 선물을 준비했어.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아. 날뛸 준비가 된 녀석이거든. 솔직히 수호자들이 탈주자들을 압살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안에 뭔가가 꼬들거린다. 동족과 싸우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저들은 내 동족이 아니다. 기갑단 지원군이 그쪽에 집결하고 있어. 내가 흔들어 놓을 테니까 쓰러뜨려 버려. 하지 않으면 저 신호송 시계를 파괴할 수 없다. 홀리데이 전장 외곽을 피해 발전기를 발견했네. 적의 전방을 돌파해라 수호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파괴해라.
서둘러라. 교신의 발신지가 파괴되면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사이온 정찰대를 모두 제거하여 적의 포격을 중단시켜라. 걱정하지 말게. 수호자가 제때 처리해 줄 테니까. 난 걱정하지 않는다, 사령관. 그저 내 적을 걸쭉한 곤죽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다. 사이오닉 신호의 발신지에 도달했다. 이 배신자들을 제거해라. 선봉대와 제국의 명예를 위하여.
방송은 언어가 아닌 영상과 감정, 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 부하들이 정신계와 유사한 텔레파시 연결을 통해 내게 그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보인다. 사이온의 윤곽이. 그들은 기갑단 군단의 선봉에 서 있다. 그들 위에는 검은 피라미드가 떠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거대한 황금 조각상이 서 있다. 내 아버지, 칼루스의 조각상이다. 그의 팔이 앞으로 뻗어져 나와 손을 벌리고 부른다.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피난처를 약속한다. 맹세한다. 구원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구나, 수호자.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상자는 리바 여던 것이네. 칼루스의 선물이지. 그가 이 작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나? 난 아버지가 추방된 상태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도 나와 기갑단의 수치를 안기고 있구나. 여기서 작전을 계속하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네. 그동안 선봉대에서는 리바이어던과 그대 아버지를 찾겠네. 그를 찾으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